안녕하세요. 엄미연입니다.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.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택과 성남시청 전산실, 통신실 등 4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이 지사가 방송 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습니다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만시지탄이다. 너무 늦었다. 지방선거 전에 했어야. 이재명 끌어내리려 발악들을 하는구나. 같은 음주운전자로서 이재명 지지한다. 음주운전자도 가슴 펴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. 박지원 의원이 국감장에서 뜬금없이 이재명 지사 점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발부할 거냐며 비꼈는데 진짜 발부될 줄이야.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구나. 지난 4일 배우 김부선이 이 지사의 신체 특징을 언급한 녹취 파일이 공개됐는데요.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이 점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 휴대전화 압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